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성화살롱 나스타 담입니다. 오늘은 네. 그 우리 팬텀 싱어 네. 시즌 3 2대2 대결이죠. 그 원투를 보면 한 3인조부터 팀명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시즌 3는 이제 2대2 대결부터 두 명인데 뭐 듀엣에도 팀명 붙여가지고 막 하기 시작해요. 2라운드에 약간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 심사위원 중에 지용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심사위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그 심사위원 한석 비는 자리에 누가 특별로 왔냐면 시즌 1 우승팀 포르테 디 꽈트로. 포르테 디 꽈트로 멤버들. 그 다음에 네. 시즌 2 우승팀 포레스텔라. 네, 포레스텔라 멤버들이 이제 그 한 분 오신 못 오신 자리를 대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참관을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운명이 뒤바뀌었겠구만. 그렇죠, 뒤바뀌었죠. 자, 네. 그래서 네. 2대2 대결. 이제 그럼 첫 번째 대결은 누구와 누구? 네, 첫 번째 대결은 우리 구본수 씨, 박기훈 씨가 한 팀이 돼서 한 팀이 됐지. 이름을 만들었어요. 불꽃미남. 어디랑 붙었느냐? 딱 봤을 때 너무 와 너무 잘생긴 테너다 하고 김민석 씨 나오고. 그렇지. 그랬는데 그 뒤에 더 잘생긴 사람이 나왔어. 김바울이 나왔지. 그 둘이 묶였습니다. 이야. 베테랑이라고. 나오신 건가? 베이스랑 테너랑 베테랑. 아.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꽃미남 팀이 470점, 그다음에 베테랑 팀이 457점으로 구본수 박기훈 팀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오. 이겼는데 우리 그 중에 우리 불꽃미남 팀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리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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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대에서 이 두 사람이 의미가 뭐가 있냐면. 본격적으로 고음 테너들의 전쟁이 그렇군요. 크게 붙었던 시절입니다. 그럴 리 없어. 믿을 수 없어. 거짓말이야. 박기훈 씨가 포인트예요. 고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와! 야! 요 이제 대결할 때 박기훈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한테 굉장히 이번에 큰 도전인데 왜냐 뭐 흔히 얘기하는 삑사리? 뭐 이런 게 났던 경험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까 맨 마지막에 났던 최고음이 아 그래요? C샵이었어. 그렇게 리베라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받고 그 다음에 베테랑 그 이후에 김민석 김바울 씨가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했는데 좀 못 미쳤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470제 457로 불꽃미남조 승리. 승리. 자, 두 번째 대결은 안동영 씨하고 정민성 씨 그 두 분이 네. 둘 다 바리톤이잖아요. 그럼요. 예, 바리톤이 팀을 만들어서 이름을 바바로티. 이분들이 카크 몰로디 미블리. 노래를 이제 네. 두 바리톤이 멋지게 불렀어요. 네. 멋지게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해서 나왔던 팀이 우리 소코. 아 소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남규빈 씨 그분 두 분이 나와서 작은 코가 맵규 이렇게 팀 이름 지어가지고 BTS의 블랙스완을 가지고 나왔어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네. 바바로티도 그렇고 요 저기 소코하고 남규빈 씨도 그렇고 막 하여튼 뭐 에피소드에 막 서로 막 네가 날 잡으려고 날 선택했냐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결과적으로는 455대 455 동점이었어? 동점이었어요. 그럼 이거 탈락자가 없는 거야? 이거는 다 탈락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2조가 지나갔고 네. 3조의 첫 팀은 정승준 씨, 강동훈 씨. 여긴 되게 팀 이름을 좀 그렇게 소박하게 지었어요. 강동훈의 훈이, 정승준의 준이, 훈이 준이. 갑자기 정동준, 저기 정형돈이 생각이. 네. 그래가지고 뭐 삼도천이라는 노래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적을 해가지고 나온 팀이 석인모. 조환지. 레베카. 예. 네. 석인모하고 조환지 씨가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팀을 이름을 만들었는데 아, 서긴 뭐 조한지 뭐지? 네, 네. 어. 이분들이 바람의 노래를 불렀는데 결론은 448점. 어. 그 다음에 훈이준이가 446점. 아, 2점 차이로. 근데 2조는 살짝 좀 많이 어. 아쉬워요. 좀 아쉬움이 많은 아쉬움이 무대를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조까지 조금 아, 좀 어... 가라앉는다. 뭐 좀 뭔가 이게 지금 장르는 뭐 이태리도 어... 나오고 러시아도 나오고 뭐 BTS도 나오고 뭐 했는데... 삼국천 뭐 바람의 노래 다 나와가지고 다 좋았는데 좀 그렇다가 문제 4조. 4조. 문제 4조. 어, 7대 대결인가. 거의 뭐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 말로만 자 그냥 4조에 처음 나왔던 팀이 고영렬 씨. 고영렬 씨가 누구를 픽했느냐? 어, 황건화를 픽했어요, 조미. 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라비던스의 어떤 그 고영렬 씨가 이전 팀에서 누구랑 대결했습니까? 존노랑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대 2로 팀 잃어가지고 그 듀엣 만드는 걸 황건화 씨랑 했어. 고영... 이름을 팀 이름을 네. 대한의 건화. 그 이제 대한의 건화 이 팀이랑 어디랑 붙었느냐? 유채훈 누구랑 누굴 픽했느냐? 우리 그 강화도. 그렇지. 유기농 테너. 유기농 테너. 윤서준 씨. 여기는 테너가 둘이니까 테두리. 테두리. 이거는 이 진짜 문제의 스테이지라 두 팀을 어, 다 들어보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띠빠토스. 빠토스. 무려 그리스 음악이에요. 또다시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요? 띠빠토스 위시시 세페나가도룸 띠빠토스 위시시. 고영렬 씨는요. 재즈 해도 돼요. 오, 실제로 재즈 해요. 엄청 많아. 그래? 네. 지금 그리스 어떤 한 노천 그 카페에서 두 명이서 노래 부르다가 다 빠진다 그냥. 어? 다 전화번호 딴다 그냥. 이 다음부터 프로듀싱의 영역이야. 이 다음부터 어떻게 만들었나. 또 전조했어. 그러니까. 우와!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 고영렬 씨가 국악에 있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장단, 자유롭게 노는 그런 게 재즈하고 닮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를 많이 접합을 해가지고 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보여줬고 아, 이렇게 격정적인 무대에 테너 두 명이서 유채원 씨가 뭐라고 도발을 했냐면 5단 고음 보여주겠다. 아까 박기훈 3단 고음. 3단 고음 했잖아.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가요 같은 노래. 그렇지. 스타라이 꽃매라고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이게 너무 좋아. 예. 살짝 전조됐어요, 지금. 굉장히 높은 음이야. 그럼. 예. 네. 근데 그냥 되게 편안하게 들리잖아요. 아, 지금 5단 고음이었어? 그래서 아. 이 앞에서 띠파토스로 그렇게 막 우와 해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렇게 서정적인 걸 완전히 극대극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붙었더니 심박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들 대혼란이 온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이겼느냐? 네. 나는 고영렬 쪽에 대한의 건화 쪽에 내가 민다. 네네네. 틀렸냐? 아니요 맞았습니다. 와 이제 뭐 드디어 그럼. 자 484대 대한의 건화 484, 어? 테두리 475. 그래도 엄청 높은 거네. 그러니까 9점이 낮지만 대한의 건화가 너무 높게 그럼.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바람에 484면은 5명에서 90점 이상씩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줬다는 거지. 네, 그렇죠. 테두리는 대신에 5명 중에 100점 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이 스타라이 꽃매가 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 이제 꽃매 그러잖아요.
팬클럽이나 이런 거에 팬들, 구독자들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 팬클럽의 제목을 유채꽃길로 정했거든요. 네. 유채운 유채꽃 이래가지고. 네. 꽃길에 꽃길을 따라가는 메이트들 그래가지고 꽃매 이렇게 졌어. 아, 근데 그 꽃매가 어디서 왔냐면 이 꽃매 이 발음에서 온 거야. 팬분들이 이 좀 어휘의 능력이 좀 있으시네요.